이거는 뭐냐면 윈도우가 안 깔리는 건데요. 고객님이 한달 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. 메인보드도 갈아보고, CPU도 갈아보고, SSD도 갈아보고, 다 갈아봤대요. 하나 안 해봤는데, 램을 안 해보셨대요. 램만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, 왜안 했냐면, 보니까 지치셨어요, 지쳐. 지쳐가지고 그냥 맡기신 것 같아요.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셔가지고, 제가 입고를 했는데, 램만 보면 되겠죠? 고객님이 램만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, 램을 빼보자. 램이 건빨건빨이네. 증상은 대충 확인했어. 증상만 나와주면 웬만하면 고칩니다. 격에 또 맞게 튜닝 써줘야지. 다시 켜서 테스트. 보니까 이 디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도 보면은 디스크가 이상하게 잡혔어요. 아, 이거 SSD 아니야? 이거 램 문제 아닌데? 보면 디스크 삭제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. 이거는 그럼 SSD 아니야? SSD 맞는 것 같은데? NVMe가 두개 달렸어, 두 개. 하나 250개짜리네. 여기다 깔아봐야겠다. 된다. 이거 SSD 고장이네. 깔리네? SSD 불량이 아니다. 설마 이거 970 해보면 안 되고 다른 건다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넘어가네. 이걸 불량이라기보다는 이 보드랑 뭐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?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죠. SSD가 이 컴퓨터에 맞지 않다. 왜?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상 작동하는 SSD니까. 허무했네요, 진짜.